안녕하세요, 변정원입니다. 영상 작업을 하다 보면 같은 느낌의 자막을 쓰는데 서로 다른 크기를 적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프리미어나 포토샵에서는 글자를 드래그하면 쉽게 크기를 바꿀 수 있는데요,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어디에서 글자별로 크기를 바꿔줘야 할까요? 자, 오늘의 다빈치 리졸브 시작해 보시죠.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텍스트 플러스나 템플릿 자막을 작성한 다음 퓨전 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창에서 오른쪽 클릭, 캐릭터 레벨 스타일링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미리 보기 창에서 글자를 하나하나 선택할 수 있는데요, 원하는 글자를 선택한 다음 모디파이어 탭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글자별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에디트 탭에서는 모디파이어를 선택할 수 없어 일일이 이렇게 퓨전 탭으로 와야 하는 귀찮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글자별로 효과를 따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꼭 필요한 기능이니까요. 언젠가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개선되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글자별로 서로 다른 텍스트 크기 적용하기, 어렵지 않으셨죠? 다빈치 리졸브, 인터페이스가 다를 뿐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해보세요.